자, 이 종목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7개 종목 꼽아놓고 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경협주들 볼까요?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많고 지금 이 시각도 매한가지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그 북미 정상회담 2차 이거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이제 발언한 것이 전해지면서 실망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슈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협주들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 게임이 그렇게 재밌나요? 게임빌에 탈리온이 일본 시장에서 난립니다. 지난 18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 그 이후 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주가 날아가는 중이고요. 나흘 연속의 상승세 13% 가까운 급등으로 오늘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분위기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실적은 은행주들 두말할 것 없이 좋을 것 같고 이 가운데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는 증권사들의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4%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택배업체 하나 볼까요? CJ대한통운 지난주에도 이 종목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택배 운임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오늘도 반영이 됩니다. 16만 4천 원. 눈여겨 진짜 볼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코발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코스모신 소재의 3분기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영업이익 쪽에서는 크게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형 필름의 안정적인 매출로 인해서 내년에는 최대 실적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담아볼런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6% 급등입니다. 아, 이 종목 진짜 대단합니다. 이 정도 주가 올랐으면 뭐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올해 연초에 13,000원 했던 주가가 지금 거의 40,000원 보고 있는 거잖아요. 3% 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따라붙을까요?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승폭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화장품 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단체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하러 왔는데 한한령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 관광입니다. 이제 한번 눈여겨봐도 될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주들이 이제 오를 거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이슈가 이제 얼마나 이 화장품주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일단 중국인 단체 관광객 들어왔다. 뭐 이 이슈 잡혔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의 이제 화장품 업체이죠. 한양 화장품에서 임직원 한 600명이 단체 관광을 통해서 국내로 이제 19일부터 24일까지 이 국내에서 이제 화장품 면세점 업체들을 이 견학을 하고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뭐 사드 이후에 사실 단체 관광객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런 이제 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화장품 업체라든지 중국 관련된 이 소비주들이 모두 다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조금 보수적인 이 관점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화장품 업체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이 판매 실적 자체는 엄청나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국 화장품의 판매 증가율 9월 달을 보게 되면은 사실 증가율 자체가 7.7%로 그렇게 높게 증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7%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게 되면서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마스크팩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스크팩이 상당 부분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상당히 이 많은 부분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을 보게 되면 사실 3분기 실적 우려감에 있어서 아무래도 퍼스픽이라든지 연우라든지 아니면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 하락을 했었고요. 이러한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런 회복
회복세나 아니면 다시 상향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시간을 좀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인 거군요. 투자 전략은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중에 어떤 거 갈까요? 네, 저는 글쎄요의 투자 의견을 드리고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숫자, 즉 실적의 증가, 이런 성장성의 다시 높아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주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또 한 번의 좋은 얘기가 들리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글쎄요이고요. 다음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볼까 하는데요. 최근 주가가 조금씩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장 초반에 들썩이는 종목 이제 막 위주로 보다 보면 코스모 신소재가 꼭 매매에 껴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업황 자체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내년,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기대하는 눈치인데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오늘 코스모 신소재의 좀 상승은 조금 저는 의아할 수도 있었다라고 좀 보여줬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오늘 발표된 레포트를 보게 되면 물론 네.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좋았던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좀 하향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 상승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하게 되면서 코발트 가격에 따른 상당 부분 영업 이 마진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4분기 때 이제 리튬 가격하고 이 코발트 가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대부분 더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해서 코발트 가격에 보다 덜 민감한 이제 양극재를 12월 달부터 초도 분량이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4분기 실적 더 좋아질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MLCC용 관련해서 생각보다 수요가 조금 많이 좋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MLCC의 이형 필름도 좋고 그리고 양극재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라면 2018년도 4분기 실적 괜찮고 2019년도 실적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로 지금 현재의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워낙 핫한 섹터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IT 부분에서 사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MLCC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업황도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전반적으로 이쪽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다 좋은 의견 주셨잖아요. 네, 역시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탑픽 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네. 섹터 자체가 워낙 강세를 보일 때가 많고 이 반등 시에는 분명 상승폭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는 업종이며 섹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락 시에는 일정 부분 이 2차 전지 업체들을 꼭 편입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스모 신소재 투자 의견 좋아요 하고 네. 섹터 내 탑픽은 지금 현재에서는 저는 뭡니까? 에코프로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에코프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에코프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엔터즈로 가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과장님이라면 지금 현재 주가에 이거 담으실 수 있겠어요? 저요? 상당 부분 네.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주가 수준 아닌가 이렇게 올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네. 이 JYP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수익실현 안 하신 분이 과연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랠리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호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단체 관광객 허용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 사드 관련된 부분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고 한할령 역시나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가입자 수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
투자 비용 자체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이러한 컨텐츠들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상당 부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고가 란리가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뭐 JYP 네, 뭐 차트가 아주 네, 차트가 네. 너무 무섭게 지금 보이실 텐데요. 사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러한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적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개 분기 연속으로 해서 실적에서 서프라이즈가 좀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실적 역시나 한 서프라이즈가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각의 증권사에서는 좀 보수적인 이 관점에서 가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600억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실적의 이러한 이 추이나 이런 부분은 20년까지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주가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를 사라라고 강력히 말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주가는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업황도 그렇고 좋은 얘기들 뿐인데요.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를 해드려야 돼요? 네, 투자 의견 자체는 좋아요의 투자 의견을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난하게 신고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적이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기간 에서 좀 포지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익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차익 물량이 그때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나중 부분 시간이 지나서 투자 수익으로도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투자의 시점은 그렇게 잡을까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매물 과정이 좀 소화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일단 좋아요로 킵해두고요.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택배 업체 CJ대한통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이 종목 많이 올랐었고 오늘도 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3분기에는 사실 실적 뭐 볼 게 없다면서요. 근데 앞으로가 기대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풀어주세요. 네, 사실 뭐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나온다는 게 조금 의아할 정도였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온라인상의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홈쇼핑에 워낙 이런 쇼핑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의 시장을 많은 부분 잠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택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대함에도 불구를 하고 이러한 택배 업체들에 대한 이런 치킨 게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적적인 측면이 좀 많이 수익성이 악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3분기 실적 역시나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치킨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메가허브 터미널이 아직 뭐 발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험 가동을 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이 더욱더 많이 이 비용이 부과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조금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네.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택배의 제값 받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이러한 택배 물량의 이 50% 정도의 이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택배 단가 인상 자체가 CJ대한통운 통운의 실적 4분기 실적을 많은 부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19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메가 허브 터미널에서 많은 부분 좀 줄어들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택배의 단가 자체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비용 자체도 떨어지게 된다라면 2019년도의 실적 역시나 계속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지 지금 뭐 이 CJ대한통운의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그럼 좋아요 가나요?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신규 이 매수를 조금 생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거의 10% 정도
정도의 이 상승을 좀 보였었던 부분이 그랬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수익률이 1%라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상에서 한 눌림이 네. 나온다라는 가정할 한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가서 한 어느 정도 네. 저희 박스권 위 상단 부분 저기를 보면 되나요? 한번 그래도 가격적인 전략을 좀 챙겨주신다면요. 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금 오늘 중간에 음봉도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조금 주가는 참 잘 지켜주는 가요. 모습이었었고요.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 이 15만 5천원 약간 위 부분까지도 눌려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매력적인 더 가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정 고점이 17만 7,5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다음 목표가는 한 20만 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종목들은 또 기회가 잘 안 나와요. 오늘도 이제 여전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고요. 내일장 탑픽을 꼽아봐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한번 손을 들어서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고른 탑픽은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CJ대한통운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업체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CJ대한통운 내일장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7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장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안신 앵커와 함께 챙겨보시죠.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을 성공하더니 상승폭도 키우고 있는데요. 호가 부근 들어서는 코스피 0.31% 상승한 2163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2136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2162선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코스닥도 0.41% 상승하면서 743선에 주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 하락하기도 했지만 거뜬히 또 반전을 내네요. 시가총액 상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은 다섯 개 종목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 내외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표주 일제히 장중 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0.8% 하락하면서 43,550원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 금요일 잠깐 반등에 나서더니 7만 원 사수가 다시 한번 어려워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주 들어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어두워 보이네요. 가격은 어느덧 44만 7천 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만 9천 원 선에서 호가 부근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빼놓고 전부 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외국계 매수세 속에 신라젠과 포스코 캠텍이 특히나 강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스코 캠텍을 놓고는 회사 증설과 그룹 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호평과 함께 3.92%의 강세 흐름 74,30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신라젠은 87,800원 수준까지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CJ&M도 오늘은 강세네요. 3.25%까지 두드러진 탄력 보여주면서 25만 4천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10월 22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약 3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을 상승으로 이끌었고 코스피는 0.26% 오르면서 216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48% 상승하면서 704선
744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수급은요, 기관의 매수세가 줄어들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강화됐습니다. 나란히 736억 원, 542억 원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고 외국인만 매도했는데요, 1287억 원을 팔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의약품과 전기전자 업종을 중점적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매수 주체로 나서는 상황이었습니다. 206억 원 샀고 기관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순매도가 짙었었는데 급기야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298억 원의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외국인만이 팔자를 외쳤네요. 494억 원의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종목으로는 2차전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 소식에 여기저기서 상승세가 나타났고 에코프로 내내 강하더니 7%까지 탄력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45,700원의 장을 마쳤으며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신 소재 나란히 5% 강세를 시연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안타깝게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부터 영향을 끼치더니 4.57%까지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22,9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